세법 시간이네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강의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세법 시간이네요. 세법. 자,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렇게요?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자,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자,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세법을 강의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법. 그래서 세법과 공시법이네요. 그죠? 세법과 공시법은 같은 과목이에요. 2차 과목으로서. 그래서 공시법은 24개가 나오고 세법은 14개가 나온다. 같은 과목이에요. 40문항. 그래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죠. 2차 과목. 40점 미만은 과락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목표가 몇 개다? 10개. 10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한두 개 맞추고. 자, 그럼 공시는 몇 개만 맞추면 되나요? 14개. 그래서 딱 60점이네요. 그래서 10개를 목표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찍어서 한두 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만 배운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관한 법만 배운다고요.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토지, 건물, 뭐 상가, 빌딩 이런 거를 부동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뭐냐?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가지고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유. 보유. 그리고 처분하죠? 처분하는 거를 세법에서는 양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있다가 팔죠? 즉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경제활동에 일어나는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취득세. 이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이네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낸다. 대부분 권리증에 갑구에 들어가는 거야. 갑구. 그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네요. 그죠?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 관련 소유권 이외의 취득.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대부분 권리증에 을구에 기록되는 거네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다? 취득 관련된 조세는 두 개를 배워요. 그다음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다? 재산세.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자, 그다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 부동산세예요. 사회에서 종부세다. 매년 가지고 있을 때 낸다. 자, 그다음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다. 개인. 개인. 그리고 개인인데 사업자가 팔 수도 있죠? 매매업자가. 그래서 개인인데 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개인이 팔면은 양도세, 매매업자 등이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세금의 법 중에 6개네요. 그럼 출제 비중을 한번 봐야죠.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3문제, 등록면허세는 1문제, 재산세는 3문제, 종합부동산세 하나,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가 5개,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1문제. 그래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안 나올 때는 양도세 문항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14개를 형성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 있게 공부해야 할 부분은 취득세, 그리고 뭐다?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이거를 부동산 3법이라 그래요. 이것만 잘하더라도 몇 개예요, 벌써? 11 끝났네요. 우리는 두 달 동안 이렇게 따로따로 배웁니다. 세금의 이름, 세목이 다르죠? 따로따로 배우는 거를 강론이라 그래요. 그럼 강론 배우기에 앞서 전체를 먼저 배웁니다. 전체, 총론. 전체, 총론을 배워, 총론. 그래서 전체 내용에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을 배우기에 앞서 이 세법은 절대로 뭐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숫자.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숫자에 너무 신경 쓰면 다른 거를 못해요. 숫자는 1년 동안 배우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계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법 내용을 배우는 거죠. 계산은 어차피 한 문제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어요.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거는 찍어요. 왜? 목표가 10개 목표니까. 예,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 다음 이제 세금에 관한 법 중에 부가가치세는 뭐다? 출제재배입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접하죠.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부가세. 이 부가가치세는 출제재배됩니다. 자, 그 다음 법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법인세. 개인이 벌면은 뭐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지만 법인세도 출제재배. 자, 그 다음 부의 무상이전. 상속세. 상속세도 출제재배. 자, 그 다음 증여세. 살아 생전에 받는 거죠. 증여세 출제재배. 그래서 네 가지는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출제재배. 단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교재 속에는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5개 또는 6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네요. 자, 일단은 강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총론을 배운다. 전체 내용을 배움으로 어렵다 싶다. 어렵죠, 전체니까.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세법 점수가 나와요. 즉 숲을 봐야 된다 이거죠. 나무만 보면은 요즘 시험이 힘들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요. 이 오늘 배우는 전체. 이 전체는 대부분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용어입니다. 용어. 말귀를 알아들어야 강론을 할 수 있죠. 네, 기본적인 용어 정리와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네요. 자, 일단은 책 한번 보자고요. 항상 책을 샀으면은 차례를 봐야 돼. 한 대여섯 장 넘겨보세요. 거기 차례 나왔죠? 컨텐츠라고? 차례. 페이지는 없어요. 네. 쭉 몇 장 넘기면. 자, 파트 1. 조세 총론. 평균적으로 몇 문제다? 두 문제. 딱 적고. 자, 그 다음 지방이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 취득세네요. 세 문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그 다음 공삼 재산세도 세 문제. 자,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자, 넘기면 국세.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그 다음 소득세. 이 소득세가 뭐다?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한 문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그러다 밑에 3번 양도소득세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뭐다? 다섯 문제네요. 이렇게 해서 출제 비중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총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넘겨보죠. 넘기면 14페이지. 자, 14페이지. 조세의 정의.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조세가 뭘까요? 조달하는 세금. 그래서 이 모든 세금을 우리는 학자들이 고급스럽게 조세라 그래요. 세금만은 좀 싸게 보이죠? 조달하는 세금. 그래서 조세의 정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공부할 때는 그 두꺼운 글씨 표시되어 있네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자연인이 개인이죠. 그죠?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게 뭐다? 2번 조세의 특징이네요. 자, 칠판 주목하세요.
그럼 첫 번째, 누가 세금을 조달할 것인가? 누가? 이 누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과세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이거를 똑같은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 똑같은 용어예요. 세금을 과세할 주된 단체는 오로지 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걷어갈 수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군데예요? 8개.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세종 같은 경우는 자치시죠? 예, 자치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도. 다 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뽑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 그리고 그래서 세무소가 걷어가면 국세,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세. 그래서 국가는 누가 걷어가요? 세무서, 주소지관할 세무서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뭐다?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죠. 납세지가. 항상 지방세는 뭐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목적. 세금을 걷는 목적은 경비충당. 경비에 충당하려고 걷어가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돈이 필요하죠. 국방도 지켜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치안도 유지를 해야 되고, 각종 복지 혜택을 주면 돈이 필요하다. 즉 경비로 지출해야죠. 돈이 있어야. 그래서 경비충당 목적이다. 국가 살림, 나라 살리려면, 나라 살림하려면. 그래서 이 경비는 대부분 뭘로 충당한다?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근거.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막 부과하면 안 되죠.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과세요건. 과세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중요한 용어 나오네요. 과세요건.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네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뭐다?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겠죠? 왜 강제적으로 징수하나요? 무임승차하잖아요. 세금은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요. 50만 원 납부하면 50만 원어치 대가를 보상을 안 합니다. 반대급부가 없다. 그럼 국민들이 무임승차하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법에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풀어야 할 게 뭐다? 과세 요건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법률적인 요건 네 가지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15쪽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어요. 쭉 여러분들이 틈날 때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과세 요건 네모. 첫 번째는 뭐가 결정이 돼야 되냐? 순서는 관계없어요. 과세 대상.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을 객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엇을 과세할 대상으로 할 것인가? 소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재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행위를 대상으로 할 건가? 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누가?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이 누가를 우리는 뭐다?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납세할 의무자 누가? 그럼 세금은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게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얼마짜리냐? 얼마짜리? 이거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러냐?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얼마짜리냐?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세율. 그래서 이거는 세부담률입니다. 몇 프로를 부담할 것이냐? 부담률이에요. 퍼센트죠, 주로. 요렇게. 그래서 네 가지가 결정되면 세금 계산을 법에 의해서 할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강론을 배울 때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법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전에서 주택을 6억짜리를 분양받습니다. 6억짜리를 분양받았다. 그럼 첫 번째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내야죠. 두 번째는 가지고 있을 때는 매년 재산세를 내야죠.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취득세를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과세 대상은 뭐가 되나요? 주택. 주택이란 취득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과세 대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갑돌이. 갑돌이. 그 다음 과세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얼마짜리냐? 그래서 얼마짜리예요? 6억. 6억. 6억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세부담률은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강론에서. 그래서 집을 살 때는 뭐다? 6억까지는 1%,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다. 11월, 12월에 배웠네요. 그래서 지금 전국 30회 응시자들은 두 바퀴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기본 이론이 11, 12 기초 끝났고 이제 1월 달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번다 배웠습니다. 두 번째 코스다. 자, 그래서 6억까지는 몇 프로를 부담한다? 1%. 법에서 정해져 있죠? 이런 게 출제되는 거예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이렇게. 그럼 네 가지가 결정되면 세금을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죠? 모든 세금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산은 6억 곱하기 1% 세액, 취득세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를 설명했어요? 과세 요건을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이에 강제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다. 그럼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그래서 15쪽, 5번에 별표시 딱 해야죠. 납부 방법. 그래서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 또는 뭐를 할수 있다?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네요. 물납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납이 뭘까요? 물건으로 납부한다. 즉,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네요. 부동산으로. 그 다음,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 분할 납부라고 얘기해요. 나누어서 내는 거를. 분할 납부. 줄여서 분납이래. 분납. 그럼 우리는 11월, 12월에 다 배웠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대부분 안 나지만,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억을, 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물납분납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 납세자죠. 서민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1년에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이 넘어간다거나, 1년에 납부할 세액이 뭐다?
6천만 원 넘어갔을 때 고액납세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6개.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둘 다 안 돼요. 그 다음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종부세는 한쪽만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도 한쪽만 가능하네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기억해야 돼요. 둘 다 안 되는 거는 뭐다? 취등록면허세가 답이고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다? 재산세가 답이고 한쪽만 가능한 거는 종부세, 양도세 등이 되겠네요. 이렇게 딱. 그래서 첫 번째 물납, 분할납부가 모두 되는 거는 재산세가 답이고 그 다음 둘 다 불가능한 거는 취등록면허세가 답이고 한쪽만 가능한 거는 뭐다? 양도세, 종부세 등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왜 이에는 둘 다 불가능할까요?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부담, 능력으로 봐요. 그래도 능력으로 보니까 나누어서 내거나 물건으로 안 받아줘요. 한 방에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왜 둘 다 가능할까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고액납세자는 매년 세금을 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돈이 없다, 물납, 모자란다,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그게 둘 다 가능해. 그럼 우리는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물납은 손해 나죠? 공시가격으로 평가해요. 시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공시가격으로. 그럼 20, 30% 손해 나니까 물납하는 자들이 없더라. 그래서 폐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누어 내는 제도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세에 보면 15쪽 OX로 정리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이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를 구분해야 돼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죠. 그럼 취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뭐다?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세예요. 그리고 이 세 녀석은 뭐다? 국세. 여섯 개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지방세, 국세. 그래서 국세는 어디와 관련 있는 거다? 세무서. 이거 상식이잖아요. 종부세는 고지서가 어디에서 날라오나요? 세무서에서. 그리고 양도세도 세금 신고를 어디다 하나요? 세무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종합소득세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다 내봤죠? 세무서에. 이거를 안 내보신 분들은 대부분 간첩이에요.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 계속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종합소득세. 이렇게 세무서와 관련이 있는 거는 뭐다? 국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거는 지방세다. 그럼 현행법에서는 세금의 종류가 25개가 있어요. 국가가 많이 걷어갈까요? 지방이 많이 걷어갈까요? 국가. 권한이 많으니까 약 80%, 지방은 약 20%밖에 못 걷어가.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국가가 주인이고 이거에 비해서 덜 들어오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왜 소재지가 돼야 되나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경비에 사용하죠? 물건 소재지고. 그리고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소가 걷어갑니다. 항상 국세는 주소지에다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가 됐네요. 자, 그 다음 16페이지. 자, 16페이지 조세의 분류라고 나와 있네요. 좀 수정할 게 좀 있어요. 자, 과세 1번 주체에 따라 아까 다 설명했죠?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그래서 현행 국세는 13개가 아니라 관세 포함 고치세요. 14개. 14개로 고치세요. 14개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목적세에서
하나 적어야 돼요. 교통, 에너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 하나 만들라고요. 이게 하나의 이름이에요. 교육세 옆에. 이 목적세는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원래 작년에 폐지 법률이에요. 작년에. 근데 국회에서 3년을 더 연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작년에 폐지 법률인데 국회에서 다시 연장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교육세 옆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럼 관세를 포함해서 토탈 14개 세목이네요. 자, 그 다음 지방세는 토탈 몇 개다? 박스, 네모 11. 그래서 토탈 관세를 포함해서 세금의 종류는 25개입니다. 그럼 25개 중에 우리는 본세 6개 또는 5개 위주로 배우게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7쪽. 조세, 수입하는 용도에 따라. 수입하는 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보통세. 목적세로 나누네요. 보통세가 뭐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세금. 즉 어디에? 일반 경비에.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세는 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걷은 다음에 사용 용도를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겠죠? 그래서 이 보통세는 대부분의 세금이다. 그래서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세란 단어가 나왔고, 자, 그 다음 밑에는 목적세가 있죠. 글자 그대로 이에는 세금을 거둘 때 목적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에는 아무데나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에만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조세예요. 위에는 일반 경비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 그래서 목적세는 토탈 몇 개가 있다? 5개. 그래서 수정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목적세, 국세 두 개 나왔잖아요. 세 개라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걷어가는 목적세는 세 가지가 있고 지방에서 걷어가는 지방세는 몇 가지가 있다? 2개. 2개.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육세. 목적이 정해져 있네. 농어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데 특별히 사용하세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이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농특세는 별 하나.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옆에 적어야 돼요. 교통 관련,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적어 놔야 된다고요. 교육세 옆에 출제는 안 됩니다.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그 다음 지방에서 걷어가는 목적세는 두 가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죠.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좌우간 지자가 붙으면 지방세예요. 그리고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원래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개예요. 자원과 시설. 그래서 우리는 시설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꼭 용어 정리해야 돼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자원은 출제가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병기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세 내봤잖아요. 재산세 다 1년에 한번 내봤죠?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재산세 내보잖아요. 그럼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가 붙어서 날라와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보면. 성인들은 다 한 번씩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날라와?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에 같이 날라와. 나이가 40 이상이면 이거 다 봤어요. 한 번씩.
안본 사람은 간첩이야. 북한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다? 원래 따로따로 보내는 건데 재산세와 부동산이잖아. 납기가 같으므로 나란히 적어 보내는 뭐다? 병기세라 그래요. 병기세. 그리고 농특세도 뭐다? 본세에 붙여서 내는 뭐다? 부가세.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세법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가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본세에 붙여서 내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 지역. 지역이잖아.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갖추는데. 그럼 이 시설은 무슨 시설이다? 소방시설. 이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요. 소방소. 불 끄는 세금이죠? 소방시설을 갖추는 데 사용하는 세금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다. 또 하나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알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목적세는 다섯 개다. 일명 오목이네. 오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 교육 관련에만 사용한다. 교육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한다.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그러면 안 돼요. 국세. 그 다음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다. 그럼 출제는 어떻게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엔드 목적세다. 엔드 뭐라 그래요? 부가세다. 본세 붙여는 내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지자니까 지방세다. 엔드 목적세다. 엔드 부가세다. 그 다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죠? 지방세다. 엔드 목적세다. 엔드 부가세가 아니라 재산세와 나란히 적어 날라오는 병기세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보내면 납세무자가 불편함으로 나란히 적어 병기에서 보낸다. 부가세가 아닙니다. 원래 따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자, 나머지는 자, 17쪽 인세물세. 자, 우리가 앞으로 강론에서 세법을 배우다 보면 인세란 용어가 나오고 물세란 용어가 나오네요. 요거. 그럼 어떻게 구분했어요? 물세, 인세는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 물세로 나눈다. 그래서 인세는 뭐다?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죠?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 물세는 물이니까 물건 중심. 물건 보고 과세한다. 사람을 안 봐.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인적 사항을 고려한다고요. 인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합니다. 너는 소득이 많구나. 너는 재산이 많구나. 이러면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어떻게 계산한다? 항상 세금을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야. 합산 과세하는 게 인세입니다. 포인트가 합산. 갑돌이가 소득이 여러 개 있다. 갑돌이가 재산이 여러 개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합산 과세합니다. 그럼 합산하면 소득이 많아지죠? 재산의 가치가 많아지니까 세율은 항상 무슨 세율을 쓸까요?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합산하니까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세율도 높여야죠? 높이려면 누진세율을 써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용어 정리예요. 그래서 11월, 12월 기억을 하시라고요. 안 나는 분은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자, 물세. 물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네요. 물건 보고 세율을 곱한다. 물건 중심이니까 여러 개를 취득하거나 갖고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물건별로, 납세 의무자별로 각각 과세예요. 개별. 인적 사항을 고려하네. 그러면 물건에다가 무슨 세율을 곱한다? 일정하게
비례세율을 써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을 쓰는 게 원칙이고, 합산하지 않고 개별 개별 과세하면 누구나가 일정하게 비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게다가 인세, 물세. 두꺼운 글씨만 알면 되죠? 인세는 합산하여. 그 다음 물세는 과세 대상별로 각각 따로따로 매긴다. 물건 보고. 그 다음 인적사항을 고려 안 합니다. 자, 넘어가죠. 자, 18페이지. 자, 4번.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눈다. 칠판 한번 볼까요? 아까 금방 했잖아요. 모든 세금은 공식이 뭐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 이렇게 나왔죠? 나왔잖아요. 자, 그럼 여기만 봐. 이거. 그럼 세금 액수가 나오려면 과세표준이 먼저 나와야죠? 그럼 법조문이 뭐다?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뭐라 그래요? 금액이나 뭐를, 수량 등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액, 가액이죠?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양으로. 그래서 항상 종가세, 종량세가 나오면 과세표준 표시 방법이라고요. 대부분의 세금은 뭘로 표시한다? 가액으로. 그러나 일부 세금은 양으로 표시합니다. 뒤에서 배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세율, 여기 봐요. 그럼 세율은 가격에는 비율을 곱해야죠? 이렇게 곱해.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세금 액수. 이 비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다. 무슨 세율을 곱합니까? 정률 세율. 막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퍼센트. 율이 정해져 있다. 그 다음, 수량 등에는 뭐를 곱해야 돼?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되죠. 양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을 곱해야 돼. 금액. 그러면 세금 액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금액도 법에서 정해져 있죠? 이 금액을 우리는 무슨 용어로 사용한다? 정액 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우리가 말소 등기하는 말소 예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씩 걷어가요? 6천 원.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천 원씩 걷어. 이런 6천 원을 뭐라 그래요? 정액 세율. 자, 그리고 여기 봐서 그럼 정률은 두 가지가 있죠? 정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정하게 곱하면 세금 크기에 따라 뭐다?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나 변동되게 곱하죠? 변동되게 곱하면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뭘로 표시한다고요? 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자, 퍼센트는 법에서 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일정한 율은 정률. 그래서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자, 그래서 오른쪽. 자, 오른쪽을 이제 나중에 하고요. 자, 19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6번.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고요?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하네요.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한다. 이거 딱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5개만. 이 5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세. 독립세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세금은 독립세다.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독립세라 그래요. 독자적. 따로따로 걷는다. 그럼 독립세에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이 부가는 붙여서 낸다. 일명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기생충세. 기생충은 혼자 못 살죠? 사람과 붙어서. 그래서 본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법에서 부가세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그럼 세금은 얼마를 은행에 내는 거예요? 120. 늘어나는 거예요. 부가세. 붙여서 낸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이거는 약자가 아니라고요. 본세에 부가 붙여서 내는 세금 딱몇 가지가 있다. 부동산 관련 두 가지. 딱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2번 부가세 두 개, 원래 세 개인데 교육세는 알 필요도 없고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부가세, 별도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뭔 뜻이다? 본세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붙여서 징수하는 조세다. 이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취득농민연합세는 뭐가 붙을까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둘다다 붙어요. 둘 다. 왜둘다다 붙는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가 근거가 탐세력이다.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부담 능력으로 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둘다 붙여서 세금을 늘립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여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인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붙어요?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도 농어촌특별세만 붙네요. 반드시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짝을.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취득세는 둘다 붙는다. 옳은 지문.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죠? 농어촌특별세를 붙인다. 틀린 거예요.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취득세, 율은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1번, 2번 둘다 붙잖아요. 등록면허세도 옆에까지 하면 일단 둘다 붙어. 뭔지는 모르지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하나, 종부세, 농특세 하나, 양도소득세 하나만 붙네요. 그래서 뭐를 남겨야 돼?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 두 개다. 취득농민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다 붙인다. 나머지는 하나씩 이거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에 뭐 하러 가자? 교육받으러 가자. 교육받아서 무슨 놈이 돼서 신분이 바뀌었죠. 종놈. 그래서 난 종놈은 싫어. 무슨 놈이 되는 거야? 양놈. 놈이나 농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유치하지만. 재산세는 재교육받으러 간다. 지방에 재교육받아서 종놈이 되고 종놈은 싫어. 양놈 될래. 절대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안 돼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해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요. 그러면은 이두 녀석은 취득 관련된 세금이죠? 이두 녀석은 보유 관련된 세금이죠? 그럼 양도소득세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종합소득세.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네요. 근데 이 애들, 이 애도 이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디와 관련이 있을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0페이지 7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7번. 부동산 활동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고, 팔고, 가지고 활동이라 그래요. 경제 활동. 취득, 보유, 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식, 이 다섯 개는 뭐다? 상식, 취득 관련, 그 다음 두 가지는 보유 관련, 양도세는 오로지 양도 관련, 일명 상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식을 먼저 정리하세요. 양도세는 첫 번째 칸, 오로지 양도.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 종합소득. 부동산세는 오로지 보유, 취득 양도하면 틀려요. 그 다음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
보유양도 하면 틀려. 등록면허세도 취득.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 오로지 보유잖아요. 이거 상식. 자,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알아야죠. 두 번째부터. 여기 봐서 이제 종합소득세.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는 종합소득세만 내지 않죠. 내봤잖아요. 종합소득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요. 소득이잖아요. 이것도. 종합소득의 약 10%. 그래서 항상 종합소득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낸다. 이거는 독립세인데 따로따로 내면 납세의무자가 불편하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특별히 징수합니다. 특별히 걷어서 지방이니까 지방으로 보내주겠죠 나중에. 자, 그럼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세 가지 중에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요. 오로지 뭐다? 보유, 양도와만 관련이 있어. 보유, 양도. 그래도 종합소득세 나왔네 거기.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잖아. 왜 보유야? 임대하잖아. 임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임대하면 사업자잖아.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가 처분하잖아. 사업자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매매업자가 팔면은.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시만.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요. 소득은. 아, 소득은 번 거잖아요. 취득 단계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인지세. 인지세가 뭐예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계약서 쓰죠? 그때 뭐다? 인지세를 내라고 그래요. 팔 때도 계약서를 쓰죠? 소유권 취득할 때 계약서. 소유권 이전시킬 때 계약서. 그래서 인지세는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취득과 양도만 관련이 있어. 보유의 일부는 폐지됐기 때문에 보유는 안 써요. 그럼 인지세는 딱 나와 있죠 거기. 뭐랑? 살 때 취득, 팔 때 양도 이렇게 찍혀 있네요.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칠판 봐요. 이제 지방교육세.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취등록면허세에 붙어서 내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본세 따라갑니다. 규정을. 그럼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뭐라고 답합니까? 취득 관련. 이거랑 같이 붙여서 내니까. 그 다음 지방교육세 여기도 있죠? 재산세랑 같이 내잖아. 같이 내니까 뭐다?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보유 관련.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요? 취득, 보유시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취득, 보유시만 관련이 있다.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있잖아. 농어촌특별세. 여기 있죠? 이럴 때는 무슨 관련? 취득 관련. 그 다음 여기도 있네? 농어촌특별세. 이럴 때는 뭐다? 종부세랑 같이 따라가죠? 이럴 때는 보유 관련. 그리고 여기도 붙네? 이럴 때 농특세는 양도 관련.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세 가지 다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박스로 처리했네요. 제가 박스 별 표시 딱 하고 취득 보유시만 하면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2번 보유 양도시만 하면 소득이 답이에요.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죠.
자, 그 다음 취득 띠고 양도는 이해고. 4번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단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예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써본 거예요. 시험은 농어촌 특별세만 출제가 됩니다. 가끔 가다가. 자, 이렇게 해서 뭐 배웠어요? 첫째 시간.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첫째 시간. 6개. 자, 마무리하고 쉬어야죠. 6개를 우리는 본세라 그런다.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다. 그래서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 두 가지가 있다. 취득농론화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다 붙이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인다. 그리고 취득 보유를 기억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죠? 이유는 본세 따라가니까 이럴 때는 취득, 요럴 때는 보유, 요럴 때는 양도, 단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따라 붙죠? 이렇게 따라 보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시만.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뭐라고 했어요? 보유 양도. 임대합니다.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 내야 돼요. 가지고. 매매업자가 팔 때는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인지세는 사고 팔 때. 사고 팔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세금은 뭐라고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물납, 분납할 수 있죠? 두 녀석은 안 된다. 능력으로 보니까. 그러나 두 녀석은 가능하다. 부득이하니까. 그럼 물납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20, 30% 손해나니까 국세는 폐지. 뭐만 가능하다?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세금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그럼 충족되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럼 세율은 법에서 정한다. 율을 정하죠? 정률세율. 그럼 정률세율도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뒤에서 배워요. 자, 그 다음 양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종량세는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액수가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말소등기할 때한 건에 얼마씩 곱합니까? 6천원. 등록면허세 말소등기할 때 강론에서 배워요. 그럼 세금 액수는 얼마 나와? 6천원. 이런 식으로. 두 건일 때는 12,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6천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그래서 양에는 금액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와요.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세금은 대부분 보통세다.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게 목적세 5목 5개 있어요. 5목 뒤자 5개. 그럼 여기서 연결을 시켜야 돼.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세 엔드 국세. 그리고 저기서 배웠죠?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 그다음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세 엔드 지방세 엔드 부가세. 그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니까 지방세 엔드 목적세. 근데 엔드 뭐다? 병기세. 재산세와 나란히 적어서 날라와요. 납기가 같으므로 병기세입니다. 그럼 재산세와 관련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디에 들어갈까요? 보유만. 재산세에 같이 날라오잖아요.
보유만 그 박스에서 보면은 지역 자원설세가 찍혀있죠. 밑에서 세 번째 그거 병기세잖아. 재산세랑 병기하니까 오로지 뭐다 보유만 재산세 밑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재산세잖아요.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다. 뭐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오늘 있어요. 프린트 잠시 쉬었다 하죠.